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천재방 1단원에 있는 현대시 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꽃은 현대시로 꽃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뭐뭐하고 싶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간절하게 소망을 드러내고, 나와 그의 관계를 보면,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의미 있는 꽃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며, 진정한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요 식구의 의미를 보면, 나의 이 빛깔과 향기는 나의 본질을 의미하고, 꽃은 의미 있는 존재고, 되고 싶다라는 건 소망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의 눈짓,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뭐하고 싶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 서술형 문제를 포함한 많은 문제들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와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